우리도 미국의 한국 기업이 배터리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겠다. 지난 14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배터리 소재 기업 LNF의 미국 공장 건설 한 건을 심사한 뒤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을 수출하려면 산업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원회는 보안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추후 보안을 강화하는 대책으로 재심사를 통해 통과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배터리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배터리 공장을 자국에 유치하려 했지만 이런 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얼마 전 미국 중심의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선언하며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만들어 현대차에게 큰 위협을 주었습니다. 현재 현대차는 미국 전기차 판매 순위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기에 만약 앞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져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나친 미국 우선주의로 한국과 같은 동맹을 배제해 마찰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정부 현대차도 이 법의 실행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최대 성과로 내세우고 있어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배터리 공장의 불승인 결정은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기전자 분야의 대상 기술이 배터리 산업 경쟁력에 근간이 되는 최첨단 기술이라며 관련 기술의 유출 시 국내 산업 경쟁력 및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에 대한 구체적 사유 또한 부재하며 기술 보호,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 등도 부족해 보여 수출 불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3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부주의하게도 미국 내 전기차 판매 2위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소비자들은 현대 기아 전기차를 좋아하지만 IRA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IRA는 중국 배제에 과도하게 매달려 전기차 분야 선두주자 현대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했고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는 미국과 일본 자동차 업체만 혜택을 받는 부작용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최근 미국 국민들에게 높게 평가받고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블룸버그는 중국식 산업 정책을 펴려는 미국의 시도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건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제조사인 CATL의 상반기 매출이 한국 배터리 3사의 매출 합계를 넘어서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약 59조 원 규모에 달하는 가운데 중국은 막대한 자국내 수요와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2020년만 해도 국내의 배터리 3사 점유율은 CATL보다 앞섰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2016년부터 중국 업체가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CATL 배터리를 대거 탑재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으로 중국 CATL이 1위에 오른 것입니다. 국내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중국이 자국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우리 정부도 국내 기업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며 배터리 산업 성장을 위해 전기차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국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눈여겨볼 것은 미국은 자국에서 전기차를 팔려면 중국산 배터리 또는 중국산 광물을 사용한 배터리를 배제한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 편입되려면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현재 원료를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칠레나 호주 등으로 대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기업들은 이미 미국 안에 배터리 생산 공정을 갖추고 있고 중국 기업이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 미국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에 큰 기회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의 완성차 빅3와 각각 합작 법인을 세우며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미국에 건설되는 배터리 공장 13개 가운데 11개가 한국 기업이고 그에 따라 미국 배터리 시장의 56%를 우리 기업들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중국산 배터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배터리 업체로서는 미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한테도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BMW는 원통형 배터리 공급업체로 CATL을 선정하고 북미에 추가 배터리 셀 공장을 지을 계획 중이었는데 중국 기업을 배제하기에 이 공장을 포기하고 앞으로 삼성 SDI와 손을 잡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이 한국 반도체를 견제한다며 일본과 손을 잡고 차세대 첨단 반도체를 개발하기로 했는데 한국이 얼마 전 놀라운 반도체 기술을 보여주며 통쾌한 한방을 날렸다고 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AI 반도체 테스트 대회에서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이 미국의 공룡 기업을 이겨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인 사피온의 첫 상용화 AI 반도체 칩 X220이 업계 1위 미국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A2 대비 약 2.3배 빠른 성능을 입증한 것입니다.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로도 세계 1위 미국 기업을 이긴 것은 놀라웠습니다. 사피온은 내년 하반기에 출시를 예정한 차세대 칩 X330이 더욱 높은 성능을 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 X330은 글로벌 시장으로도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손을 잡고 한국과 대만에 뒤쳐져진 첨단 반도체 개발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는 양자 컴퓨터, 데이터 센터, 최신 스마트폰 등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부품으로 앞으로 전투기, 미사일 등 무기 성능을 좌우하는 첨단 반도체가 자국의 안전보장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이번 반도체 분야 협력은 한국과 대만을 2나노 제품에서 따라잡고 이 나노를 넘어서는 최첨단 제품을 먼저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미 반도체 업계에서 1, 2위를 다루고 있는 한국과 대만은 2나노 제품 양산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가장 빠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미국이 일본과 손을 잡은 것은 가장 큰 패착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반도체 시장에서 밀려난 일본의 기술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비해 한국은 더 빠르고 집중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점점 세계 시장에서 강대국들은 자국 중심으로 유리하게 미래 산업을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막대한 투자를 늘리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평택에 100조를 투자해 공장 세 곳을 더 짓겠다고 했습니다. 2015년 조성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약 87만 평 규모로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의 유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개 반도체 생산 라인에 들어서면 국제 규격 축구장 400여 개가 한 곳에 모여있는 놀라운 규모가 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정 삼성전자 부회장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를 선언하면서 반도체 치사 투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며 한 개 생산 라인을 짓는데 2-3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032년까지는 평택에서 계속해서 건설 관련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SK그룹도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에 5년간 비수도권에 67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투자를 늘려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은 수출 중심의 전략을 짜면서도 자국의 산업 발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인플레 감축국 때문에 현대차가 타격을 입자 현대차에게 7조 원 투자를 약속받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조지아주에선 현대차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전기차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인플레법으로 현대차가 새 공장 투자를 철회하거나 축소시키면 어쩌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불합리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